신혜가 승우의 얼굴을 아주 많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지우의 얼굴 좀 봐봐. 예? 예? 좀 걸릴 수 뭐가? 뭐가 걸렸어? 쪽으로. 뭐? 하얀색이요. 내가 뭐라 하는데? 지금 동영상 보고 있어요? 응. 네. 왜? 키네마스터로. 어? 뭐라? 키네마스터를 편집하는 키위가? 키네마스터. 그게 뭐야? 재민이를 편집하는 거. 재민이를 뭐 했다고? 재민이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있어요. 승우가 한다고? 저 한 적 있어요. 한 적 있다고? 네. 그거 뭔데? 그 저희 집 뭔데? 편집하는 거. 편집하는 프로그램 이름이야? 편집 앱이요. 공짜로? 뭐라고? 편집 앱이. 편집 어플이야 그냥? 아 근데 여기 좋아요. 응? 우리 누나 여기 좋아요. 유튜브에 있는 저거 무슨 일 같아? 누나가 유튜브를 시현이가 유튜브를 했다고? 네. 말도 안 돼. 액체갱을 하는 거야. 그치? 너 왜 누나의 흑역사가 가만히 있냐? 근데 진짜 못된 놈이세. 수경이도 있다고? 어. 나 진짜 꼭 알려주세요. 자. 자 페이지야. 66페이지. 66페이지 살펴주시고 제가 얼른 드리고 나머지도 66 티셔터 나누자 심하게 다른 일단 뒤에 넘겨놓으시고 오늘 나가야 될 시점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첫 번째 문단을 구문부서 세미랑 같이 했던 것 같아. 맞아? 네. 자 이거 해석도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했어요. 해석 안 했어. 그럼 구문부서 했던 면을 같이 끈기 표시하고 해석 체크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수민이가 해석 안 써져 있지? 네. 유도도 해석 안 써져 있지? 그러면 공책을 삐져서 공책에다 해석을 적으면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공책에다가 쓰면 그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스프링노트에다가 써도 돼, 이거. 그렇지. 얼른 삐져서. 해석을 쓰면서 쫓아오시면 되는데 유도랑 수민이 만약에 선생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말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빨라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알겠지? 자 끊어봅시다. 어디야 그러면 제대로? 끊기까지 다 했어요. 여기 끊기 다 했어? 네. 뭐니? 털까지. 아 털. 털 아니었는데? 털. 선이데이에서 끊어야 되는데 끊기 한거 맞아? 아 끊기 했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끊겼는지 아 여기까지 했다고? 자 여기까지 논문 분석을 했잖아. 그럼 이제 끊어서 해석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 끊기를 제가 했다고? 어디에서 빨리 불러. 기도 홈 아웃 뒤에서 그 다음 아웃사이드 그렇지 그 다음 인인인 앞에 그다음에 파티 파티 앞에 NG에 그다음에 저 앞에 그다음 저 앞에 그다음 출전 뒤에 그다음 FT에 그다음 헐리 자 그럼 우리 어디에 끊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 잠깐만 자 문단에 손구멍을 한번 뚫어볼게요. 선생님 손구멍 어디에 뚫어주셨어? 그래, 접속사 뒤에. 아니야, 접속사 앞에. 그렇지. 잘했어. 접속사에 앞에 끊어줬었지. 그럼 접속사라는 건 뒤에 뭘 들고 다니는 게 접속사였지, 얘들아?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를 들고 다녀야 되겠지. 그러면 접주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끊는 거야? 그 앞에다가 붙어줄 수가 있겠지. 지금 그 목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사 앞에. 전체사 앞에. 전치사는 바로 뒤에 반드시 뭘 들고 다녀야 되지? 명령어. 그렇지. 그럼 전치사는 명사를 들고서 바로 앞에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 또? 마침표. 마침표, 심표. 그렇지. 문장 보고 뒤에서. 마침표, 심표.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애들. 나와있으면 문장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같이 끊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또? 그렇지. 오형식에 대해 어떻게 끊어줬어? 오형식이 주어동사, 주어동 주어동사, 목적, 목적격,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오형식이었지.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끊어준다고 했었지? 목적 뒤에서 앞 목적 앞, 즉 동사 뒤에서 이렇게 줘. 왜?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는 어. 다 주어동사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같으니까 그렇지. 잘하셨어요.
마치 주어 동사 같으니까 끊어놓으면 해석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어. 됐지? 됐어? 네. 그럼 뭐 있었어? 등이 등이 좋았어? 무슨 점이? 그렇지. 태호 왜? 손톱 구경해? 까만 점이 좋니? 파란 점이 좋니? 하하하하. 자, 사실 5번 뭐라고 했지? 뭐라고? 아니 핑크색이요? 핑크색은 너무 뽀얼뽀색은 힘든데. 자, 어디 하라고 했지 얘들아? 등이 접속사. 어, 등이 접속사에 무슨 연결? 동열 연결. 동열 연결. 일단 등이 접속사에 앞에서 끊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또! 에이엠이나 에이디엠에 앞에서 끊어줄 수 있겠지. 에이엠이나 에이디엠 우리가 체크 표시하는 거 꾸며주기 표시하는 거에 나와 있으면 거기서 한번 끊어줄 수가 있더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되셨어요? 자, 자기 해석 쓴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빼주시고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1번 해석해줘. 에이소코 어떤 이제 그때는 시원했지만 더운 날이었다. 시원하지만 화창한, 서늘하지만 화창한 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때는이 아니라 지금이야. 여기서 이제 쓰이면 뭐라고 그랬어 쌤이? 지금이요? 응. 빼기 안 해줬어? 주어. 주어는 주어인데 무슨 주어? 가주어였어? 가주어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지금이야? 아 지우야? 아 지우라? 어 지우야? 아니, 힘든 날이냐? 어 진주어가 있어야 되지. 근데 뒤에 진주어 있어 없어? 진주어 없어. 그럼 얘 가져오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어 뭐였지 얘들아? 비인칭주어. 잘했어. 비인칭주어 어떤 경우에 쓴다고 그랬지? 날씨, 시간, 거리, 계절, 요일, 날짜, 따위를 지칭할 때 나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에게 통용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비인칭 주어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 비인칭 주어 이제 해석을 한다, 난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It is a cool, it is a cool, but sunny day. 서늘하지만 화창한 날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지? 됐어? 자, 태연이 This screen is ready to cook her dinner. 그린 씨는 요리할 그녀의 어, 디너가 뭐지, 디너? 저녁식사. 그렇지, 그녀의 저녁 식사를 뭐 할? 요리할 준비가 되었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린 씨는 자신의 저녁을 준비할, 아, 요리할 준비가 되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효주. She opens the door of her home. 그녀는 그녀의 집 문을 열고. 열어, 그렇지, 열고 라고 하셔도 돼요. 효주 잘했어. 이거 열었다, 그리고 라고 해도 되고. 이걸 합치면 열고라고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 어, 효주 잘했어요. 자, 그녀는 자신의 집문을 열고 and goes outside. 밖으로 나간다. 그렇지, 밖으로 나간다. 자, 그 다음에 태우. She gets everything ready. 어, 그녀는 어 everything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어떻게 ready 주전자 안에 아, 지금 거기에 해석하는 건데? 준비됐다. 어, 준비? 되게? 했다 라고 했지. 다시 자,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되게 했어요. 어디 안에서? In a pot 주전자 안에서. 팟 주전자에서? 냄비 안에서. 그렇지, 냄비 안에서. 해서 고쳐놓으세요. 냄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시킨 거야. 손질을 해놓은 거겠지. 자, 미역이 Dan 그 후 She goes 그녀는 갔다. 그녀는 갔어요. To a park 공원으로. 공원으로 To play with her children 아이들과 아이들과 함께 뭐? 갔어요. 아니 play with her children. 놀러 갔어요. 가서 요라고 해석하면 돼? 그녀가? 갔다. 갔다야? 이거 동사야? 네. 자, 그녀가 이거 중요해. 지금 여기 playing with 앞에 지금 뭐 붙여놨어? 투라는 단어를 붙였지. 그럼 이거 동사 아니야? 아니. 이제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졌겠지. 근데 얘를 놀다
라고 해, 다 어, 그냥 동사로 해석하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럼 그녀는 그 후 그녀는 갔어 공원으로 뭐 하려고? 어 뭐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누구와?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그녀의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해석 붙여놓으세요. 그녀가 우리 분명히 천문조사 어 위해서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분명히 조문정사 배웠어, 그녀가, 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 이거 ADM 처리를 해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ADM 처리를 해서 그 ADM의 대표 목적, 그래서 부사정용법의 목적, 뭐 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시지? 어, 얼른 쫓아와야 돼. 얼른 알겠죠? 자, 승부합시다. When she comes back.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렇지, 그녀가 돌아왔을 때. Dinner will be waiting for her. 저녁 식사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저녁 식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저녁 식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준비가 다 돼. 그렇지, 준비가 다 돼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됐니? 잘하셨어요. 다음 문단, 구문 분석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자. 자, 이제 또 지우가 나와주셔야 될 차례지. 지우야, 주어 찾아볼까? 어, 쉬, 잘하셨어.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그렇지, 또 쉬라고 할 수가 있겠지, 또? 응. 발음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고 더? 그렇지, 맞아요. The principle of slow cooking 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The principle of slow cooking 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뭐라고? 문장. 여기 마침표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없는 문장 넘겨버리면 되겠지. 그럼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정원이니까 이거 뭐야?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문장 속문으로 뭐지? 그럼 주어. 여기 주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어. 다음 주어. 잘한다. 그 다음 주어. 됐어. 그 다음에 또 주어. 그래서 a mirror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reflective metal 이라고 해서 reflective metal 예, 두 가지 명사명사를 묶어줬기 때문에 얘도 주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인지 알겠지? 자, 준서야, 그럼 이거 주어 짝꿍이 누구라 그랬지? 문장 성분으로? 동사라 그래. 지금 동사 찾아주세요. 일단 필기하고 있지?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필기를 할 때는 가능한 연필 말고 무슨 색깔? 어, 빨간 색깔. 그래. 집에 가서 알아볼 수 있게. 그렇지. 할 수 있지? 어이. 자, 준서. doesn't cook. 잘하셨어요. doesn't cook. 그 다음에 또 동사. 아니지, 아웃사이드는, 아, 모크 아웃사이드라고 하셔도 돼요. 부상이 됐는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샘플 동사? 누가 동사? 어, 이제가 뭐. 이거 알잖아. 이제 무슨 동사야, 준서야? 이제 원형. 이제 원형이 뭐라고? 뭘? 이제 우리 주어가 he 다음에 he is라고 쓰지. 이제 말고 또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잖아. 그게 뭐였어? 그래, 비동사잖아. 비동사 이제 원형이 뭐야? 비동사라고 해주면 되겠지. MR이 이제 워저벌 바뀌는 거. 그래서 얘는 비동사.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동사 준서야. 동사 그렇지, 끝. S로 차이는 거 주의하시고 또 동사 take in 이라고 해서 수거 표현으로 같이 체크할게요. 알겠지? 잘 고쳐놔야 돼, 준서야. 자, 그 다음에 동사 changes. 그 다음 동사 is used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민아, 여기 첫 번째 문장 나머지 문장 좀 처리해 줄 수 있어? 해볼까? 자, on sunny days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ADM이야.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in the kitchen. 그렇지, 잘하셨어요. 엄청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치? 벌써 의견 처리도 하고. 자, 윤호가 새로 왔으니까 우리 윤호가 다시 한 번만 용어 체크. 윤호야, 이거 이전 학원에서 이전에 배웠던 선생님한테 SV 저런 식으로 약어로 배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혼자서 구분분석 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나오는 기호인 ADM이랑 A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 윤호야, ADM이랑 AM이 뭔지 알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 자, 그럼 그걸 표적으로 설명해 줍시다. ADM은 동사적 수식어로. 네. AM은 형용사적 수식어로.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ADM이라고 문장 성분을 처리했다는 건 어떤 단어들의 덩어리를 놓고 우리가 부사로 취급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AM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건 뭐야? 단어의 덩어리를 놓고 아 얘를 형용사처럼 취급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지. 잘하셨어요. 그럼 태연아, 형용사적 수식어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 문장 속에서? 꾸며주. 누굴 꾸며줘? 목적어? 우리 품사로 얘기해야지, 품사. 팔품사. 아, 형용사요? 형용사 다 꾸며주는 거. 명사. 그렇지. 그래서 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야 되죠. 보통 주단어 이상이니까 앞에 명사가 있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굳이 수식을 해주고 있지. 잘했어, 태연아. 자, 그러면 태우야. 부사적 수식어고는 문장서에서 누굴 꾸며줘? 누굴 수식해? 문장 전체. 문장 전체랑. 부사. 동사. 그렇지, 그렇지. 예. 그치야? 형용사. 그래, 형용사까지 나와야겠지. 얘네들을 모아주는 거야? 수식.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지금 우리 태우 그 각선미 자랑한 것만 빼주면 너무 좋은데, 그치? 각선미 자랑하다 지금 니 무릎에다가 볼 펴는 거 그것처럼 빨간색으로. 이게 제가 일부러 한 건데. 저도 일부러 빨간색 점과 하얀색 점과 약간 점을 새겨드리러 가도 되죠? 다리에다가. 자,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됐어? 오, 자습실이 시원하지 않았냐? 여기는 시원한데. 여기 시원해? 너무 더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아, 시원한데? 뭐라고? 아니, 저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나만 덥니? 윤호야, 더워, 안 더워? 아, 시원해? 여기는 시원해요. 긴밤에. 수빈이는? 시원하다고? 준성은? 여기 너무 추워요. 춥다고? 긴장하겠네. 약간 나랑 자리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앞에 서 있는 사람 더 뒤질 것 같거든요. 자, 여튼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아, 됐어요. 아, 나만 민영아, 나머지 두 번째 거 처리해 줘. 아, 그거요? 잠깐만요. The with solar energy 얘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을까? 뭐? 아니요. 독점어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요리하냐? 아니요. ADM이요. 그래. 위드의 품사가 뭐야, 민영아? 조동사요. 위드의 품사가 조동사야? 아니요. 부사요. 자, 위드의 품사가 뭐지, 얘들아?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명사.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명구를 이루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처리할 수 있지? ADM 처리할 수 있겠지. 민영아, 위드를 보고 아직도 얘의 품사가 뭔지 몰라서 조동사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여기? 저 조동사 다음에 뭐라 그랬냐? 저요? 부사. 부사라고 그랬냐? 아니, 저요, 아니에요. 안 그랬는데. 민영아. 네. 부끄러워해야 돼,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 네가 지금 하루 이틀 배운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배운 것도 아니고, 그치?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내가 만약에 어려운 단어였어. 그럼 선생님이 틀리더라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늘 얘기하잖아, 그치? 그리고 네가 맨 처음 배웠을 때부터 이것도 몰라야 이랬어, 쌤이? 또 분명히 작년 10월에 왔을 때쯤, 10월인가 11월에 왔을 때쯤, 그지? 그때는 선생님 너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막 혼냈었나 했어. 안 혼냈지. 그냥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찾아보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지. 네. 근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년이 지났잖아, 그지 민영아? 근데 아직까지도 위드를 보고 지금 얘가 갑자기 조동사예요, 부사예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아니요. 그럼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야, 민영아? 선생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승우야. 네. 심플.
트레스 너무 났어, 그지? 비동사니까 뒤에 보는 거 체크할 수 있지.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준서야. A dark part 얘는 뭐가 돼? 뭐라고? 형용사. 형용사? 이제 다 큰 형용사야. 파스. 그래, 명사잖아. 형용사가 명사 꾸며준 거니까 본체는 명사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머리핀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핀인데? 이제 잘 생각해봐. 사람한테 머리핀을 다섯 개를 달아줬어. 그럼 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머리핀 그 자체야? 아니에요. 무라일체가 돼버려? 그건 아니겠지, 그치? 사람한테 머리핀을 아무리 많이 달아줘도 얘는 결국 본체가 뭐야?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면 명사에서 아무리 많은 형용사를 수식을 시켜주더라도 결국 본체는 누구야? 명사가 되겠지. 귀여운 고양이. 아, 승우 싫어. 고양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귀여운이 본체야, 고양이가 본체야? 고양이가 본체고, 고양이에 대한 설명을 귀여운이라는 단어가 해주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여기 있지? 됐어? 자, 그래서 어쩔 거 얘가 뭐가 돼요? 걱정화가 되어줄 거야. 아시겠죠? 자, 다 같이 마지막 In a sunny place.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A.M. 표현 해주시면 되겠지. 이네 품사가 뭐지? 그렇지, 정치사. 정치사 뒤에 뭐 나와? 그렇지, 정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 체크해볼 수가 있겠지. 됐니? 좋아요. 그러면 한번 체크해줘야 될 거. 태호야, 손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네가 언제든 필기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제스처일까? 아니면 나는 지금 수업 듣기 싫어요라는 제스처일까? 듣기 싫어요. 그렇지. 그럼 예의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또 체크해야 될 거. 아까 준서가 헷갈렸던 거 있어. A dark part 이라고 해서 어가 나와 있잖아, 그지? 어 혹은 un 혹은 the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관사. 그래서 관사라고 해. 관, 무슨 관자였어? 관용하다. 중요한 사람이 옛날에 쓰던 거. 머리 뚜껑. 머리 뚜껑을 썼어? 그렇지, 왕관을 썼지.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라고 하는 게 문장 속에서 가장 다채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애잖아요, 그지? 그래서 걔가 쓰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상징일 거 아니야? 그래서 관사, 이 관사의 관자는 왕관을 의미할 때 그 관자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됐어? 그러면 얘가 관사, 왕관과 같은 거라고 했지. 그럼 얘는 뒤에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될까? 명사. 그렇지, 그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새끼 있어, 모의고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도 어떤 단어의 수준이 니네랑 똑같을까, 얘들아? 고등학교 1, 2학년이? 당연히 단어가 훨씬 어려운 게 나오겠지. 그럼 니네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러 들어갈 때 모든 단어를 다 아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니네가 백과사전이야? 다 외울 수 있어? 아니겠지. 그럼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저장네, 틀렸네, 뭔지 올해도 대학 못 가네, 재수하지 뭐, 삼사지 뭐, 이러고 넘어갈까? 그거 아니겠지. 그럼 단어를 보고 얘 품사가 뭘지, 뜻이 뭘지 이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관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누가 나올 거라는 신호야? 명사가 나올 거라는 신호. 이걸 꼭 넣어주세요. 알겠지? 다시 한 번.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앞으로 그대들의 순서 문제, 선생님이 나중에 근거푸는 훈련시킬 때도 그렇지만 되게 되게 중요한 거 있어. 관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뭐가 나올 거라는 힌트? 명사가 나올 거라는 힌트에서 다시 대답 소리는 어떻게 하려지, 쌤이? 자기 귀에 들리게. 적어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 이상으로는 들리게 해줘야 대답 소리를 한 거겠지. 자꾸 금붕어처럼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대답하라고 했더니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집중하는 척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너는 내 손이 잘 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유, 머리가 멋있어졌어요. 자, 다시 관사는 뒤에 누가 나온다는 신호? 명사. 다시 관사는 뒤에 누가 나와? 명사. 나의 모가지 불쌍하지 않니, 얘들아? 선생님 지금 성대 폴리오 봐가지고 이제 모가지가 되질 때가 됐다니까? 모가지가 이제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었다고. 그녀가 졸린 눈에 김민여. 졸립지? 아니요. 솔직히 말해. 아, 진짜 안 졸려요. 100% 안 졸려? 네. 아닌데 한 20% 졸립지? 아니요. 10%? 아니요. 약간 졸린 눈이네. 아니, 완전 안 졸려야지. 다시 관사는 뒤에 누가 나올 거라는 신호? 명사. 되게 중요해. 다시 관사는 뒤에 누가 나올 거라는 신호? 명사. 다시 관사는 뒤에 누가 나올 거라는 신호? 명사. 그렇지. 관사는 뒤에 누가 나올 거라는 신호? 명사. 그렇지. 됐어요.
자, 그래서 관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명사가 나올 거라는 신호 와서 뒤에 part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뭐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표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뭐뭐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에브리 약간 치사하게 되는 거 맞아? 뭐뭐마다 워프 어, 에브리가 이거 에브리 뒤에 누가 나오는지도 배워야 돼. 아예 명사는 명사는 무슨 명사야? 단수야 목사야? 목수요 단수야 에브리 단수 명사가 나와서 보통 여기는 노일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됐어? Every Monday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월요일 어 월요일마다 월요일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학교 청소를 해요. 월요일마다 반복적으로 학교 회의를 해요. 월요일마다 우리는 뭐 ING 시험을 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원 플러스 없으면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On sunny days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이야? 뜻이 뭐야? On sunny days 화창한 날만 맞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태현이가 바로 응용했어 다시 이거 해서 어떻게 했다고? 화창한 날 마다 잘하셨어요 다시 이거 대답 어떻게 했어? 화창한 날 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완전한 나와 있으니까 sunlight는 뭐가 돼?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겠지. 테이스인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 뒤에 나와 있는 명사니까 목적어 처리 해주시면 되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into hit. ADL. 왜? into가 정치사고. into가 정치사고. hit가 명사니까요. 잘하셨어요. 됐어?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 그 다음 문장에 mirror or reflective metal 이라고 나와 있는 문장을 보잖아. 그럼 니네가 저기 설명하고 싶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오늘 데일리에도 있던 내용이야. 혹시 아는 사람? 이즈 유즈. 이즈 유즈에서 끝나면 돼 안 돼? 투 트랙. 투 VR. 그렇지. 이거 뜻이 뭐였어? 무마하는데 사용돼. 아 무마하는데. 이거 헷갈리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 유즈는 유즈. Be used to? 아니, 아니 이거 뜻이 뭐야? 공부하는데 익숙해지다 그렇지 마지막 한 개 더 있지 뭐 있어? Be used to 그냥 used to? 뭐 공사 원형이지 얘는 뭐였어? 뭐뭐 했다 그렇지 나는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꽁 써보냈어 근데 지금은 변비 환자라 못 써 약간 이런 거 옛날에는 그랬어 왜? 왜 뒤에 봐? 그러니까요 아 효주 얘기였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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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효주야 내가 능력성을 보장해줬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뭐뭐 하고 했다라고 하면 언제의 습관? 과거 과거의 습관이지 그럼 과거의 습관이었을 때 바꿨을 수 있는 기억도 사라져 과거의 습관이었을 때 used to 한 단어로 바꿨으면 뭐야? 그 앞에 훔쳐보고 있으면 나오냐 미녀가? 아니 아니 그 뭐 아니 아니 뭐 그죠 여기는 아니지 다들 앉아 아니 이제. 글씨가 안 보여서 이거 응 그렇구나 아니. 자 과거의 습관 자 이거 뭐로 바꿨었어 W로 습관을 거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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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걸 힌트를 주기 전에 해결했어야지 동물 형들아 됐다 됐어? 그럼 이거는 to trap more sunlight가 뭐가 돼? ADM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네. 지금 우리 주어 하나 안 찾은 거 있었다 주어 누구야? 그 다음 문장이 줘. 그렇지, 얻어왔어야지. 됐어? 윤우야, 이거 나머지 문장 성분 처리해 줄 수 있어? 어, 해주세요. 이따가. 아니, 방금 이렇게. 윤우야, 문장 성분 처리해 줄 수 있어? 이러고 얘기했거든. 이거 문장 성분 찾을 수 있지? 갑자기 귀가 빨개졌어요. 아니야, 틀려도 괜찮아. 해봅시다. 어, 동사 찾을 수 있어? 갑자기 동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사 찾을 수 있어 없어?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 날이 아니야? 첫날이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윤호야 자꾸 수업시간에 선생님도 목 컨디션이랑 컨디션이 완전 정상으로 보이진 않지. 그치 윤호야? 근데 선생님 수업을 할 때 봐. 이렇게 이러면 선생님도 너에게 예의를 다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윤호야? 근데 앉아있는 자세가 약간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약간 수업시간에 벽이랑 썸을 타면 안돼이 친구랑은 약간 멀어지셔야 돼
잡고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야. 1스텝은 어깨가 다. 2스텝은 뭐냐? 고개도 다. 3스텝은 고개가 아예 이쪽으로 가. 이렇게 되면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과 얘랑 썸을 타고 있는 걸까? 그치? 얘랑 썸 타고 있는 거겠지. 약간 의자를 이쪽으로 가셔서 지금 조금만 당겨주셔서 그렇게 집중을 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호. 아 미안, 잘못했다. 커버리 동사가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 풀면 돼, 있으면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진짜 동사지. 그럼 까만은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쓰인 거야? 가죽어. 아니 가동 아니. 같이 글라스 유리 덮개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인 거겠지. 됐어?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단어는 헷갈렸어. 글라스가 하나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글라스 커버 전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첫 시간에는 단어는 올려놓고 있으면 안 되지, 왜야? 왜냐면 볼 수 있잖아. 단어는 접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히트! 이게 뭐가 돼? 히트. 목적어. 목적어가 되지. Inside the park. AM이 들어온. From escape him. AM이지. 여기서 알아야 될 수업 페인인데 또. 뭐야? From. Prevent. Prevent. 프롬 아이지. 프레멘트 목적어 프롬 아이지. 이거 해석 어떻게 해? 목적어가 프리멘트가 목에서 나오는 걸 아이지 하는 것에 막는다. 그렇지. 그럼 이때 프리멘트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프롬 키 키랑 맞다. 캣트. 어? 아, 나 알아요. 방어. 맞다. 맞다. 디펜드. 스톱. 디펜드 맞지 않나? 아니야. 방어. 저희가. 됐습니까? 여기 보여 안 보여? 프레멘트 나와 있고 목적어 from ing 나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시겠어? 됐어 됐어. 표기 잘하고 또 쳐보고 있지? 근데 프리멘트 목적은 뭐예요? From ing. 프리멘트 목적은 from ing. 됐어? 또 숨구멍 체크하시고 우리 같이 해석으로 넘어가 볼까? 준비됐어? 네. 자, 숨구멍 체크해봅시다. 어디서 끊어? 베이스. 베이스 이렇게 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인. 인 앞에. 왜 인 앞에 끊어야 돼? 전치사 앞에 끊으신 거겠죠. 그 다음? 키친 뒤에서. 그렇지. 그 다음? 아웃사이드 앞에서 끊으셔도 되고 진짜 끊어야 되는 건 with 앞에서 끊어야겠지. 왜 with 앞에서 왜 끊어야 돼? 전치사 앞이니까 그치. ADM 앞이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뒤에서 마침표니까 끊어주시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은 심플 뒤. 그치. 심플 뒤에서 그냥 끊어주시면 되겠죠. 프린시플 뒤에서 전치사가 와 있는데 AOB라고 연결되는 전치사는 쌤이 끊는다고 했어? 안 끊는다 했어? 안 끊는다 했지. 한 단어로 묶어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 다음은 인 앞에 끊을 거고요. 그 다음은 플렉스 뒤에서. 그 다음 선라이트 뒤에서. 그루이치 잘하고 있어. 그 다음 인투 앞에서. 그 다음 힛 뒤에서. 아유 우리 반 너무 좋아. 그 다음 투 앞에서. 그 다음 선라이트 뒤에서. 그 다음 여기는 인사이드부터 팝 가로치시고 마지막에서 그냥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줄을 그어놔야겠지. Prevent 목적어 from ing. 내가 해석을 할 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늘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네. 해석 고칠 준비됐어? 네. 자 그러면 박수 세 번씩. 자 잠 좀 깰 겸 손바닥 한번 부딪히면 많이 깨겠지 그렇지? 다시 박수 세 번씩. 자 잠 좀 깨세요. 오늘 왜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대파리장밖에 안 보여드릴까요? 내가 목이 아파서 목소리를 못 질렀더니 어떠지 깨라 말하는 거 지금 느낌? 저 아름답게 네. 아니 저 진짜 잘했어요. 승훈 아니야? 승훈에서 다녔어? 맹이에요. 맹이야? 승훈은 아니야 그럼 얘가? 아니 얘 같은 분 맹이에서 얘는 얘는 안 쳤고? 네 저 갑자기 나 누가 잡아 뒤지겠다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이거 쌤이 말하는데 박수나 치고 있고 아 행복하다.
안 되겠지. 집중해야겠지. 집중해야겠지. 날이 더워서 처지는 거 선생님도 알아. 날이 더우니까 막 몸도 막 늘어지고 그러잖아. 그지? 선생님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늘 막 그럼 성의 없게 그냥 아, 해설 이거 이거잖아. 알았지 일어나. 막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니네도 앉아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지? 표정 연기. 내가 수업 니네가 딱 들어왔대. 왔어?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약간 상처겠지. 그지? 그럼 그대들의 무표정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왔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다들 수업 중에 수업을 듣는데 약간 나도 사랑이야. 그지? 얘들아 선생님이 약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차례는 아니잖아요. 그지? 태호야? 네. 앉아있는 이러고 앉아있으면 선생님도 상처를 받겠지. 야하. 아. 집중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렇지.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지? 왜? 뭐하고 있냐? 너는 왜? 아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오늘 조금 잘 돼. 잠 깨라고. 됐지? 자 그럼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해서 야, on sunny day. 아, 화창한 날마다. 그렇지, 화창한 날마다. She doesn't cook. 그는 요리하지. 아, 그녀는 요리하지 않는. 그렇지, 그녀는 요리를 하지 않아요.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지 않는데 신기한 일이죠. 나의 안경 닦이는 어디 갔을까? 자, 여튼 잘하셨고 그 다음에 태연아 그 다음부터 누가 한다고? 3, 2, 1. 그래서 태연이 한 번 더 한다고? 알았어. 자, she cooks outside. 그녀는 요리한다. 그녀는 요리해요. 밖에서. 그렇지. With solar energy. 태양열과 함께. 그렇지, 태양열을 가지고. 해석할 고쳐놓기. 태양열을 가지고 태양열과 함께 라고 하면 뭔가 내 옆에 태양열 씨가 서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약간 이상한 해석이지. 우리나라 말로 그녀는 요리한다. 태양열과 함께.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치? 그럼 뭐라고 해주면 돼? 태양열을 가지고 뭔가 태양열을 이용하여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잘했어. 준서야 해석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아 이거 없어요. 이 문장은 없는데 약간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 준서 집중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다 썼어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 지금 이렇게 신기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니? 집중하기. 자. 자, 태연아. 태연 누가 하면 좋겠어? 준서요. 준서? 오케이. 준서님 혼자 해석해 주시면 돼요. The principle. principle이 뭐예요? 갑자기 단어로 혼인한다고? 그렇지. 갑자기 단어로 혼인이에요. 그죠? 자, 원리인데 무엇의 원리야? Of solar cooking. 태양열 쿠킹.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한나로 다시 해석해볼까? The principle of solar cooking. 태양열 요리 원리. 그렇지. 태양열 요리의 원리는 is simple. 그렇지. 간단하다. 잘하셨어요. 됐어? 해석. 안 써져 있는 거 아까 내가 보고 괴롭히러 왔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준서? 그렇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지 열심히 안 하면 선생님 속상해요 속상해 속상하겠지? 대답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우리 준서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열심히 하세요 집중하세요 뭐 황급히 오시는 건 아니겠죠? 아 예 미리 하시는 거죠? 예 유형 잘 갖고 있지? 아니 그렇지 이렇게 좀 볼까? 준서야 그럼 다음 문장 누가 하면 좋겠어? 3 2 누구? 태연이요 태연이요? 오케이 왜? 태연 쌤이 시킨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준서가 시켜야 태연이가 나를 방금 이러고 때려보는 거야 태연 쌤이 시킨 게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지? 놀랬잖아 자 해볼까? 나를 지금 때려보지 말고 준서의 뒤통수를 열심히 때려보고 싶어 알겠지? 자 나갑시다. She puts a dark pot. 그냥은 넣었다. 아 넣는다는 거야 뭘? 어두운 냄비. 그렇지 어두운 냄비인데 냄비가 밝고 냄비가 어두워? 무슨 냄비가? Dark pot. 까만 냄비. 그렇지 까만색 냄비. 그러니까 색깔이 어두운 계통의
빛을 잘 흡수하였으니 개통해 어두운 색깔의 냄비를 내려놔야 어디에? In a sunny place. 햇빛이 드는 장소. 그렇지,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잘하셨어요, 태연이. 태연아, 다음 누가 해? 휴즈요. 휴즈. The pot takes in sunlight. 그렇지, take in이라고 하면 뭐라고 방금 해석했지, 지우야? 효주가, 지우가, 아니 지우야, 효주가 방금 take in이라고 하는 단어 뭐라고 해석해줬어? 이렇게 와. 지우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 우와. 한번 뭐라고 했지? 방금 효주가 take in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줬어. 뭐라고 했어? 아, 옮겨졌어, 옮겨졌어. 솔직히 말하자. take in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줬어. 뭐라고 했어? 안 듣고 있었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우리 지우야, 지우야 집중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집중해야 돼. 친구 거 잘 들어. 이거 얘가 한 거 얘 10분의 1도 안 했어. 그치, 승우야? 오빠 왜 저래? 승우야, 지우가 멍때리고 있으면 네가 잘 관리해줘야 돼, 안 관리해줘야 돼. 뭐라고? 먹가라고? 지금 나에게 없다는 얘기를 했던 거야? 없다는 얘기 못 봤어요. 못 봤다고. 지우가 집중을 안 하면 네 잘못이었어. 아, 네. 알겠지? 네. 너의 케어예요. 알겠죠? 네. 지우야 집중 잘해야 돼? 할 수 있지? 자, 민혁아 방금 효주가 take in이라는 단어로 뭐라고 했었겠지? take 가지고 있다. take in 가졌다.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천차려. 그럼 여기 올려두세요. 그렇지. 효주가 해석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렇지. 효주가 해석을 해주셨는데 너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 뭐라고? 못 들었어. 아니, 안 들었어. 그렇지, 안 들었어. 그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렇지, 하셔야겠죠. 집중하세요. 태우야. 네. 방금 효주가 택시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셨겠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럼 제대로 안 잡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러면 집중을 해서 들을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는 잘했을 테니까 일단 됐어. 아니, 잘했겠죠. 제가 말해. 자, 테이크 게임 방금 다시 뭐라고 하지, 얘들아? 흡수하다. 흡수하다. 그래, 집중해. 다른 사람의 타운이 되었을 때 집중을 안 해서 제대로 단어를 못 써. 다시 테이크 게임 뭐라고 했어? 흡수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햇빛을. 냄비. 냄비를 위한이라 뭐가? 냄비가 뭐예요? 흡수한다. 무엇을? 햇빛을. 그렇지, 갑자기 눈물이 슬금 나요. 그죠? 집중해. 자, 선생님이 이 나은 목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같은 말 반복하게 해야겠니? 내가 정말 이 모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열심히 조지러 가야겠네? 정말 이렇게 해야겠니? 여기까지 중일? 아니요. 괜찮지? 네. 한 번에 딱 할 수 있어 없어? 한 번에 딱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잘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어쩐다 잘하셨고. 효주야, 그럼 누가 해? 승우야. The sunlight changes. 뭐야? 아니, 그 햇빛은. 그렇지, 햇빛은. Changes. Changes. 바뀐다. 그렇지, 바뀐다. Into heat. 열로. 그렇지, 열로 바뀌어. 태양열을 받았더니 열이 무엇으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태양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태양열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지우야, 방금 승우가 해석한 거 한 번만 더 해볼까? 태양열을 바뀐다. 태양열을 바뀐다. 무엇으로? 햇빛이 바뀌어요. 뭐? 히트. 태양빛. 햇빛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열로 바뀐다. 알겠지? 잘 써놔. 잘 써놔. 집중해. 자, 승아 다음 누가 해? 민혁이요. 자, 선생님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방금 친구가 했던 거 랜덤으로 시킬 건데 대답 못하면 진짜 혼나.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 자, 민혁이. A mirror or reflective metal is used. 거울은? 거울은 은이 아니라 오월이 들어갔으면 뜻이 뭐야? 은. 아니, 동무. 또는 A 네. 또는 B라는 뜻이잖아. 그럼 네. 거울이나 뭐? 거울이나 Reflective metal. 네. 그게 뭔데? 메탈은 맞아요. 금속이 맞는데 네. Reflective.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해석해 볼 때 주의해서 보세요. Reflective 뭐였지 얘들아?
반사. 그렇지. 반사가 가능한 햇빛을 측량할 수 있는 거겠지. 다시 민영아 뭐라고? 반사가 가능한 금속. 금속이 is used. 사용된다. 사용된다. 뭐 하는데? To trap more sunlight. 햇빛. 햇빛은 무슨 햇빛? More. More. 네. 더 많은. 네, 더 많은. 더 많은 햇빛을 뭐 하는데? 축소시키는. 아예. 트랙이 뭐야? 트랙. 트랙이요. 황정이요. 네. 일어나. 네. 민영아. 네. 진짜 그따가 하려면 이제 감. 수업 시간 뭐 하는 거 있어? 네. 똑바로 해와. 네. 이렇게 연대책이 맹채로 트랩 뜻이 뭐예요? 가두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 다시 해석하면 처음부터 시작. 거울이나 반사하는 금속은 더 반사하는 금속은 더 많은. 아니야, 여기까지 해석했어. 사용된다. 뭐 하는데? 더 많은 햇빛을 가두는. 그렇지. 잘하셨어요. 태우야 다음 거 누가 해? 3, 2, 1. 계속 태우고 하나 더. 자, glass covered. 유리 커버는. 유리 커버가 뭐야? 두께. 그래, 유리 두께. 유리 뚜껑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리 뚜껑이 prevent heat inside the pot from escaping. 냄비 안에 열이. 그렇지. 열은 열이 어떻게 했느냐? 냄비 안에 있는 열이 뭐 하는 것을? 도망가지 않게. 그렇지. 탈출하는 것을 prevent 뭐 해요? 막는다. 막아버려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주시면 뭐라고? 유리 두께는 열이 어디 있는 열? 그 냄비 안에 있는 열이. 그렇지. 도망가지 않게 막는다. 도망가는 것을 막아요. 도망가는 것을. 즉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겠지. 효주야 이거 다시 해주세요. 유리 이렇게 한 유리 덮개는 열 안에 냄비 안에 있는 열을 막는다. 열을 막아요? 열이 막게 하도록. 막게 하도록? 자, from escaping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이 뭐 하는 거야? 익스케이프잖아. 익스케이프 막게 하는 것을. 뭐라고? 익스케이프가 뭐야? 아, 탈출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냄비 안에 있는 열이 뭐 하는 거? 탈출하는 거죠. 어떻게 해버려? 막다. 그렇지. 막아준다는 거겠죠. 유리 덮개는 냄비 안에 있는 열이 약간 탈출하는 것을 막아줘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해석하실 때 대판으로 자꾸 집중 안 하고 하시면 선생님 계속 알 수밖에 없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준서야, 이 문장 다시 해석해 줘. 유리 덮개는. 탈출하는. 예? 유리 덮개는. 열을 막는다. 열을 막아? 어디 있는 열? 안에 있는 열이야. 그냥 뭐 안에 가로쳐져 있잖아. 냄비 안에 있는 열이 뭐 하는 거? 그래, 탈출하는 걸 막는다라고 하지. 다시 해석해 주세요. 뭐라고? 유리 덮개는 냄비 안에 있는 열을 탈출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지, 집중해. 우리 지금 다 썼을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요? 뭐 왜? 준비가 동공이 없어요. 뭐라고? 동공이 없다고? 태우 같다. 약간 소문 들었는데? 예? 갑자기 없어. 얘들아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뒤에 핫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핫 훈사가 뭐야?
명사. 아니,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그럼 하우가 하세를 꾸며주고 있어. 하우의 부사잖아. 부사잖아, 그래. 대만 부사. 어, 유도 또 벽이랑 섬타기 시작했어. 그쵸, 어깨 튀고. 자꾸 이렇게 벽에 기대긴 게 버릇이 되면 자세가 많이 무너져서 나중에 공부를 오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깨를 의식적으로 이쪽으로 띄워주세요. 벌써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지금. 그렇지, 맞춰주시고. 자, 그러면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지혜야? 안 되겠지. 그럼 주어는 누가? 어, 더 팟! 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여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 법부터 여기까지도 무시하셔도 돼요. 어, 더 팟! 주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 뭐야?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주어 누구야? 그렇지, very good. 또 주어 누구야? 잘하고 있네. 쭉쭉 잘 찾아주고 있지. 저 마침표 다 찾았어? 자신감 좀 생겼어? 인사도 찾아볼까? 그건 안 생겼어? 다음 시간부터 동사시킬 거야? 자, 그러면. 방금 준서가 뭐 했는지 알아? 나 아직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렇게 딱 마주쳤거든. 조용히 안 마주쳤던 것처럼. 야, 뭐 나랑 눈을 이미 마주쳤는데 그 다음에 눈을 피하면 생긴 일이 없었다는 일이 되냐, 준서야? 그건 아니겠지. 네. 어, 자, 시작. 동사가 된다. 위를 혼자 동사가 돼? 우리 진짜 문법 시간이기도 하고. 아, 영작 시간이기도 했잖아. 윌이랑 윌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어딨어? 그래, 그 윌 혼자 동사 처리하면 되는데. 그래, 너희 씨, 다 배웠는데. 그치? 자, 이거 틀려도 되는 사람은 우리만에 지금 딱 한 명이야. 누구? 윤호밖에 없어. 왜? 윤호는 신입생이라 오늘이 첫날이니까 쌤이랑 문법도 안 나왔고 영작도 안 나왔고 쌤이랑 한 게 없잖아. 윤호는 저걸 답을 못해도 저는 이상할 게 없어. 왜? 배우려고 오늘 학원이니까 윤호는 틀려도 돼. 근데 준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못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못하셔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쵸. 근데 사실 옆에 보이잖아, 그치? 어떻게 해서든 내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시네요? 내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생겼니, 준서야? 내라고 대답하고 싶지? 할 뻔했어요. 할 뻔했다고? 아, 일기장에 쓸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아까 네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내라고 할 뻔했다? 아, 뭐 실제로 무서운 건 아니다? 네. 보시다.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 눈치에서 일기 쓰냐고요? 얼굴 쓰죠, 왜? 진짜요? 그럼 안 써? 안 쓰는데. 난 늙어가지고 언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라서 약간 이벤트가 있을 때 써놔야 돼. 자, 그럼 동사 뭐야, 또 준서? 캔, 리. 그렇지. 집에서 안 찾아오고 지금 여기서 고민해서 찾고 있지. 찾아온 거. 알았어, 알았어. 동사 또 누구야? 아니, 찾아온 거였어요. 열 받으면 콧구멍이 벌렁거려요? 준서 이거 숙제였어? 자, 바로 또 동사. 그 동사. 이 마침을 안 해오니까 이게 지금 몇 명의 시간을 훔쳐가는 거야, 박준서. 뭐 해, 뭐, 빨리. 더즌트가 동사라고? 위드. 자, 호기치만 해. 왜 호기치만 해? 저 그 지금 가래 갈아서 들어간 거 같아. 자, 얘들아 이거 어디가 동사야? 후시너까지? 원래 이게 동사지? 전에 할 수 기억해? 이거 뜬 뭐야? 뭔가 뜬 거야? 됐어? 자, 근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 도넛은 니드. 그래. 우리 니드 나서로 바뀐다 그랬지. 그럼 좀 니드 투 봤더니 더즌 니드 투 똑같이 동사 모양 생겼어 안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돈 니드 투 유즈까지 나와?
뭐야? 공사. 공사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어머, 준호 또 집중 안 하고 있었어? 공사가 누구라고? 리드 투. 간 동사야?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즈 동사 원형까지 동사 처리를 해주셔야지. 조동사 혼자서 동사 역할 할 수 있어 없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네. 조동사 혼자서 동사 역할 할 수 있어 없어요? 네.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가까워져? 조동사 혼자 동사 처리해. 그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동사라고요? 조동사 혼자 동사 역할 할 수 있어 없어? 그래, 히라까지가 동사겠지.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수민아, 누구 찾아줘. 센시에스까지 와봐. 그렇지, 묵죠. 자, 그래서 이들 이것 때문에 정비연구 AGM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뒷반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민이 안 끝났어. 레지터부터 끝까지가 다 뭐야? 목적.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 전체 목적. Very good. 자, 그 다음에 효주야, 나머지 처리하면? Electricity or gas? 목적. 그렇지. Electricity or gas. 목적. 그 다음에? Co-translate. 그렇지. AGM 처리 잘하셨어요. 자, 이게 2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아, 초벌라 동사 그냥 뭐라고 불러요? 어. 투부정사라고 했지. 투부정사 용법은 원래 크게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어. 뭐였어? 주어, 명인사정 용법, 형용사정 용법, 부사정 용법이겠죠. 됐습니까? 품사로 나눠볼 수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의 용법은 원래 명사, 형사, 부사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장을 봤더니 누가 깍꿍? 효주가 방금 축흑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어떤 분사로 처리를 해놨어? 부사로 처리를 해놨지. 그럼 초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부사정 용법이라는 거야. 그럼 부사정 용법의 대표는 누가 있다 그랬지, 쌤이? 그럼 해석. 그럼 해석.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이것의 용법 이름이 뭐였어요? 목? 누가 나오면 목? 목적. 그렇지.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랬죠. 이거 바꿨을 수 있는 모양이 뭐가 있었어? 그렇지. Is it? 그렇지랑 so 해줬지. 어, 태연이가 거의 다 기억했네. 태연아 고마워. 어, 잘했어. 민혁아, 네가 태연이보다 거의 2배 이상 더 많다는 거 알지? 2배가 뭐야? 3배인 거 알지? 대답이 지금 태연이한테도 나온 거 들었지? 네. 반성해야겠지? 네. 할 수 있지? 네. 다음번에 네가 답할 수 있지? 네. 갑자기 느려지네. 승우야! 네? 오늘 왜 이렇게 짜져있어? 저요? 어. 짜져 있지? 그럼 대답 소리가 안 나오는데? 부사적인 문법에 묻혀서는 네가 태연이보다 10번은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말을 했어. In order to... 인정. 말을 하려고 했어 하지 말고 말을 해라. 자, 다시 처리합시다. 나머지 이게 house 뭐라고 처리할 수 있어?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on hot summer days. 데일리 이미지 이들 AGM AGM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들을 여기서 쓰이는 게 뭘까요? 이들 각자 이들 볼 I don't like the dogs 라고 해보자. 영어로. 어, 얘가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승우야. 승우가 I don't like dogs 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 개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을 뭐라고 쓸 수 있냐? 누가 이제 누구 얘기야? 민영이 얘기로 갈 거야. 민영이가 뭐라고 얘기해? 민영이가 민영이. 그거 맞는데 민형. 우리 민혁이가 그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민영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도 걔 싫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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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싫어해. 됐지. 그러면 앞에 있던 문장이 좀 틀어버리고 있으니까 무슨 문이야? 긍정문이야? 부정정문. 아니겠지, 그치. 지우야, 이게 무슨 문이라고? 너 또 풀이랑 놀고 있었지? 아니었어? 자, 이건 긍정문이 아니라 무슨 문? 부정문. 그래, 부정문이잖아. 그럼 부정문이었고, 아, 나도 걔가 싫어. 똑같이 부정문에 대한
호응을 해주는 거지. 꼭 똑같이 부정이 호응을 해주는 거지. A뿐만 아니라 어 근데 얘는 문장을 두 개로 쪼갤 거야. 어 나도 싫어해. 너도 싫어해? 나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럴 때 뭐라고 써요? 안녕. Doesn't like ducks. Either. True를 쓸 때는 어떤 경우냐? 이런 거야. 미투. 아니면 신해. Likes cats. 이렇게 써왔다. 신해는 고양이를 좋아해. 라고 썼어. 괜히 태연이도 뭐라고 한 거야? 나도 고양이 좋아하는데.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뭐라고 써야 돼? True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앞에 문장이 무슨 말? 긍정문이었는데 어 나도! 라고 이제 호응을 할 때는 주. 나 이거 싫어해! 라고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어 나도 싫은데! 라고 할 때는 누구? Either. 그치? 이거 표현 발음 뭐라고 했어? Either. Either 이라고 했어요. 아이도 아니에요. 알겠지? 이거 발음 뭐라고? Either. 다시 이거 발음 뭐야? Either. 다시 이거 발음 뭐라고? Either. Either. 발음 뭐라고? Either. 발음 어떻게? Either. 발음 어떻게? Either. 발음 어떻게? Either. 발음 어떻게? Either. 발음 어떻게 한다고? Either. 발음 어떻게 한다고? Either. 발음 어떻게 한다고? Either. 됐지? 자 그럼 우리 뭐야 우리 그렇게 버려?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쌤을 탈출해서 새로운 쌤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그치? 그치? 이렇게까지 복습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나 수업을 하기 싫다는 인상표현이잖아. 그치? 개구라쟁이가 숙제를 듣다 오나요? 무슨 집중을 잘해? 아, 저는 해보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한 번만 더 하긴 해. 네. 네가 이전에 불성실했던 그 결과로 인해 김수 같은 취급 당하고 있잖아. 그치? 네. 응. 자 야 내 승부야. 자 그 다음에 준비됐어?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 길 뒤에서 길 뒤에서 끊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원래 문장 선배는 누가 뭐였어? 4였던 애입니다. 원래 길 뒤에서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 그렇지, 그 다음에 선라이트 뒤에서 끊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섭씨 그렇지, 섭씨에서 그 다음에 위치에서 그 다음에 투 앞에서 어이 해주는 거 정답? 투 앞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투대 뒤에서 잘하셨어요. 그 다음 온 앞에서 very good. 그 다음 데이즈 뒤에서 그 다음 니들 뒤에서 니네가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끊기 표시에 대한 호응을 되게 잘해주거든. 근데 니네 문장 풀라고 하면 끊어서 풀어 안 끊어서 풀어? 안 끊어서 풀지. 그럼 틀린데 끊기 후 손구멍 뚫고 넘어가는 걸 배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아니 뭐 니네가 선생님 저는 원래부터 안 끊고 하는 걸 배워서 저는 그냥 의욕으로 맞추는 편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옳았으면 니네가 지금껏 영어를 탁급 짓고 있어야지. 중1인데 중2, 중3만 가 있고 진짜 엄청 날고기는 친구였다면 그런 반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니네가 해온 방법이 맞았다면 그런 반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근데 지금 그 방법이 맞았던 거야? 아니면 썩 니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야? 썩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준에서는 영어 문장이 단순하지. 그러니까 해석이 어렵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문장이 단순할까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넘어가게 되면 그 지문들도 단순해요? 아니지. 그럼 그때는 해석 못하니까 아 나 영어 포기했어. 난 역시 영어 포기잖아. 영어는 나랑 맞지 않아. 이거 그냥 공부 때려칠 거야? 우리나라는 대학 갈 수 있어? 그럼 너무 좋겠어. 그지? 영어 하나 포기하더라도 대학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과목을 하나라도 포기하면 대학을 가기가 힘들어지는 구조죠. 그럼 영어 계속 가져가야 될 텐데 계속 니네 방법만 고수하고 실력은 안 오르고 그렇게 하면 다 될 거야? 아니겠지? 끊기 표시 숨구멍 틀는 거 선생님이 체크를 해줬으면 본인이 혼자 문제를 풀 때 집에서 공부를 할 때도 자꾸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다는 건 뭐야? 뒤를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먼저 하나의 청크 요거를 쇽 머리에 넣고 요거를 쇽 머리에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쇽 하고 머리에 넣고 요거를 빨리 빨리 인식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니? 네.
우리 다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How hot will the pot get? 그 냄비는 어떻게? 그 냄비는 어떻게가 아니지. 그렇지. 효주가 해석 잘했어.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겠지? 얼마나라고 했지. How가 주인의 현우선나 부사랑 꿈을 주고 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됐어? 얼마나라고 했어. 그리고 필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우리 6학년 수민이. 지금 신입생이고 월반에서 너무 수민이가 선생님이 해석을 자꾸 불러주는 것마다 물론 수민이가 해석이 이제 숙제가 오늘은 안 되기 때문에 잘 적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불러주는 해석을 제가 꼬물꼬물 정말 열심히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알고 있어 지금은 늘 있었으니까 근데 약간 늘 계속 꼬물꼬물꼬물 하면서 자기의 해석을 고쳐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다음 시간 내일을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잖아. 근데 왜 안 잡고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볼 빼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그지? 적으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적으면서. 알겠지? 그럼 다시 How hot will the pot get? 무슨 뜻이에요? 그 냄비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그렇지. 다시 뭐라고? 그 냄비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그렇지. 여기 나오기 전에 여기였어요. How hot will the pot? 그 냄비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It depends. 달려있지만 but with enough sunlight 충분한 햇빛이 있다면 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다시 여기 해석 어떻게 했다고? 충분한 햇빛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한 햇빛이 있다면 the pot 냄비는 can reach 도달할 수 있다. 몇 도에? 150도. 그렇지. 150도에. 섭씨 150도에 도달할 수도 있대. 그럼 엄청 높은 거잖아. 물이 몇 도에서 끓어? 100도. 100도에서 끓지. 근데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직접적으로 열을 가열하지 않고 태양열을 활용을 했을 때도 섭씨 150도까지 올릴 정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슈켄크. 그녀는? 요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캔의 의미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는 능력.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럼 메이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없었어요. 없었지. 그럼 일단 뭐로 바꿨어? Be able to. Be able to. 그럼 이거 바꿨으면 뭐라고 써? She is able to cook. 이라고 바꿨으면 되겠지. Very good. 자 그럼 그냥 요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Vegetables, rice, fish, and even meat. 채소와 밥. 쌀이지 쌀. 채소와 쌀. 생선, 심지어 고기들도 요리를 할 수가 있어. 그 태양열 냄비를 가지고. She doesn't need to use any electricity or gas. 그녀는 그래 사용할 필요가 없어. 뭘? 전기나 어떤 전기나 가스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To cook her food. 그녀의 음식을 그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Very good. She doesn't have to heat up the house. 그녀는 열을 집을 그렇지 난방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데필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셔도 돼. 뜨겁게 할 필요가 없어요. On hot summer days 더운 여름날들에 On days 라고 하시니까 뭐야? 뭐뭐? 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더운 여름날들마다 집을 딱히 난방을 틀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또한 필요치 않다 라고 해서 앞에 부정은 뒤에서 부정이 나온다. 됐니? 이해했어? 됐어? 자 그럼 이제 끔찍한 얼굴 갖다 치우고 8번은 선생님이 이따가 답해 드릴 거니까 좀 이따 드릴 거고 우리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여기 펴주세요. 자 같이 할게요. 선생님이 이거 읽어줄 때 영어 단어 나오면 그냥 뭐라고 해줘야 돼? 써야 돼. 뜻을 말을 해주시고 뜻을 뭐 해놔야 돼? 그 아래 써놔야겠죠. 자 타일랜드는 태국이에요. 잘하셨어요. 태국이라고 하시면 돼요. 태국. 태국은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 especially 특별히 불수종이 아니야. 특별히 군대까지 파견해준 고마운 나라예요. 태국은 헌법에 따라 왕이 통치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입헌군주제가 뭐야 이거?
그렇지. 입헌 군주제는 왕이 다스린다기보다는 그냥 입헌 군주, 군주가 존재하기는 한다. 헌법상으로 있기는 하다. 근데 옛날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잖아. 그지? 저놈의 목을 쳐라라고 왕은 얘기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있었지. 옛날 왕들은 힘이 막강했잖아. 그지? 마음에 안 들면 너 꺼질 새끼야 이러고 막 갑자기 막 그 관직에서 박자로 하기도 하고, 어? 너 참 마음에 드는데? 이러고 여기 내 일자리 줄게. 약간 믿어가지고 자기 약간 야치처럼 그렇게 부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지? 근데 요즘의 왕들은 그런 힘은 없겠죠. 그런 힘은 없는데 원래 그 나라를 통치해오는 그 혈족이다라고 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입헌군주제 국가이면 국민 대부분은 무엇을 믿나? 불교를 믿는다야. 그래서 태국에는 번광지거나 무엇? 신전. 그렇지. 챔프, 신전, 사원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전, 사원은 뭐야? 절. 그렇지.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챔프는 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사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원이 많아요. 태국은 특히 세계적인 주요 쌀 수출국이라 할 수 있는데 쌀과 관련된 재미있는 신화가 있어요. 아주 오랜 옛날 태국에는 상하사 할머니와 상하시 할머니가 살았어요. 사람 이름이지. 자, 할아버지는 무서운 짐승이 지키고 있는 페어웨이, 멀리, 그렇지, 멀리 떨어진 한 정글. 정글. 정글을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림. 열대우림이죠. 열대우림. 열대우림에서 거인이 무언가를 재배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는 브레이블리, 용감하게 사람을 보내 제발 나눠달라고 간청했고, 거인은 남자 어른의 팔뚝만한 씨앗을 나눠주었어요. 할아버지는 relief, 안도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진탕에 싣자 곧 싹이 돋아 저가 되었다고 해요. 태국에서 쌀은 이처럼 오랜 신화를 같은 소중한 존재다. 명나라의 서유기라는 작품에는 소동공이라는 아주 귀여운 능력을 가진 먼키, 원숭이가 나와요. 근데 이 원숭이의 모델이 바로 원숭이 임금님이 하누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로부터 인도와 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하늘을 달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을 지닌 히어로, 영웅 하누만에 관한 레전드, 전설이 멀리 퍼져 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를 통해 레전드에 대해 잘 알아볼까요? 그래서 쭉 내려가실 겁니다. 됐지? 자, 이제 수행평가 자료 선생님이 줬던 거 태연이랑 민혁이는 제외하고 지금 시작하셨어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거 원래 하셨어야 되는 거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 나눠줬던 추가 자료 한번 펴볼까? 그거 지금 풀 나눠드릴 테니까 공책에 붙여주세요. 주위에? 아, 나만? 이거 아까 안 받은 사람 없었니, 얘가? 이거 안 받은 사람. 다 받았어? 붙였니, 얘들아? 아, 신냈어, 엄마.
이렇게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독해를 오늘 처음 하시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생님이 교재를 할 때 각 유닛의 책, 그 리딩 1은 해석을 해드려요. 리딩 1은 지금처럼 구문 분석도 해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고 끊기도 해드리고 관련된 내용 설명도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7은 그냥 본인 혼자 하시는 숙제로 넘겨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넘겨드리고 나중에 쌤이 뭐 주지? 답지 못 내기로 해석이랑 구문 분석 다 돼있는 거 드리죠. 그럼 그걸로 뭐 해봐야 돼? 채점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있으실래요? 채점은? 예? 채점도 있어요. 네, 모내기 그때 나눠드리면서 채점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들으셨네요. 수경이야, 데리러 가지. 여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똑같이 이 구문 분석이랑 그 다음에 내가 해석 같은 거 원래 시켜야 되는데 니네가 너무 숙제 많아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럴까봐 일부러 선생님이 안 주고 있던 거야, 배려해준 거야. 근데 내가 실력을 좀 더 빨리 끌어올리고 싶어요 라고 판단을 하시면 뒤에 있는 것들도 해석해보시고 나중에 답지 나눠드리면 고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했어? 됐어? 그리고 오늘 원래 지난 시간에 9 구문 분석 숙제였지, 그지? 여기 숙제였지?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아마 이따가 10을 숙제로 주기는 하겠죠? 근데 여기 9가 안 돼 있는 사람 9 펴봐. 지금 돼 있고, 돼 있고. 순서 봐. 지금 숙제 안 돼 있지? 돼 있고. 그리고 주문은 오늘 처음이시니까 안 돼 있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해봐야 될까? 선생님은 숙제방에는 10만 올려주는데 9도 뭐 해야 돼? 끊고 해석을 해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됐어. 이해하셨어요? 숙제 너무 많아? 할만하지? 수민이는 너무 많은 것 같아. 선생님이랑 다시 얘기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아직 안 끝났어, 공지가. 선생님이 지금 너무 숙제가 과부하 걸릴까봐 추가 단어 테스트 중에 독해랑 ING 테스트 보는 거 빼줄 거야. 이제 당분간 이제 그걸 빼줄 텐데, 단 매일 볼 때마다 불규칙 변화 테스트는 있을 겁니다. 네, 볼 때마다 불규칙 테스트를 볼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였나. 누가 불규칙 파일을 어디다 놨을까? 아, 여기 있다. 불규칙 그거를 다시 출력해서 오늘 나눠드릴 텐데, 전체 메일 외워오라고 하면 신입생 친구들 끼어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너무 낡은 친구들이 있어서 불규칙 다시 그냥 오늘 배부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드릴 거고, 올 때마다 이제 원래 잘하던 휴준아 아니면 지호 같은 경우는 개이득하고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 올 때마다 15개씩. 올 때마다 15개. 개이득이지? 개이득이지? 나머지 친구들 처음 배워보는 지윤아, 준서 아니면 윤우는 원래 불규칙 변화 외워봤어? 안 외워봤어? 외워봤어? 여기 주의할 점은 만약에 그 단어의 뜻이 두 개가 나와있으면 어떻게 써야 되나? 둘 다 쓰셔야 돼요. 뜻 나와있는 거 전부 쓰셔야 돼요. 수민이도 이번에 같이 숙제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태우도 똑같아. 네. 예. 그래서 올 때마다 정규 단어 외에 불규칙 변화 시험이 매일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그럼 오늘 보내기 답지 8번 드리면 됩니까? 선생님. 네. 근데 그 불규칙이 네. 그 1부터 123인가 그거 섞어서 읽었거든요. 그냥 13. 아니, 1부터 15. 15개지. 그러면 1부터 15. 그 다음날 16에서 30 몇 학생이 써주겠지. 네. 이해했어? 네. 근데 오늘도 없네요. 오늘은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이거 B5로 뽑아줄까? 아니면 A4로 뽑아줄까? A4요. A4가 좋아요? 아니, 답지. 아, 그건 차이지. B5? 잠깐 세기.
아니 이건 다음 주.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올 때부터 시작해. 1에서 15번 교재 다 피다가 빠질게. 나이스. 두개 끝내고 세 번째 지문도 반 이상 끝내고 원래 나갔던 거 기억해 못해. 기억 다 하지. 근데 요즘 여름이라 덥고 지치고 기력 떨어지고 계약한 친구들도 있는 건 알지만 니네가 생각하기에도 이 지금 진도 속도가 정상이 아니야. 정상 아니지. 그만큼 원래 기존에 다니던 친구였던 친구들도 제가 약간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 같고, 그지? 니네가 생각하기에 니네 대답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대답 소리 제대로 내기까지 들릴 수 있게 똑바로 대답하시고,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려면 집에서 뭐 해야 돼? 숙제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숙제 복습도 하셔야 되고, 집에서 숙제를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서 하셔야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학원 오기 직전에 대충 날림으로 하시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실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제발 제대로 처리하셔서 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2개 이상씩의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목표는 9랑 10 전체 근무 분석이랑 해석 같이 끝내는 게 선생님 목표예요. 알겠어? 그럼 니네가 어떻게 와야 돼? 충분히 준비를 잘 해오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해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준수야 집중 잘할 수 있어 없어? 지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연락해야 돼. 무슨 사유가 있는지 왜 지각하는지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 알겠지? 숙제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 수업 안 들어오게 할 거야. 이제 일어서 있는 거 아니라 나가서 하고 들어오세요 할 거야. 알겠어? 숙제 반드시 해오세요. 아시겠죠? 책상 정리, 풀 정리하고 자습실 이동하세요.